안녕하세요. 다나TV 운영자입니다. 반전 후그 시작과 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다나의 정의와 이 강의를 하는 목적,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지구 지축 얘기를 하면서 23.4도가 지축의 방향이고요. 23.5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축, 기울기입니다. 또 목과 토금수의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제가 수를 양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과 토금수에서의 수는 남쪽이 아닌 북쪽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내용으로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사실상 오늘 하는 강의가 수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50에서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강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먼저 태식의 의미 그리고 또 호흡법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태식 호흡을 모두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 호흡법을 시작하는 이유는 처음 단전호흡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인데요. 수련 단계에 가기까지 이 강의 내용상 한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호흡법을 하고 태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태식이 무엇인지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서 종교학 대사전의 표현을 보면 도교 수행법의 하나, 중국 진의 가릉의 포박자에 의하면 선인이 되기 위해서는 호흡법, 방중술, 복약법의 세 가지를 심득할 필요가 있다. 이중 호흡법에는 질병을 치유하고 동물을 조복하고 기가를 멈추게 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등의 효용이 있는데 태식이라는 것은 이 호흡법의 극치로 코나 입을 사용하지 않고 어린이가 태내에 있을 때처럼 호흡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후한에서는 도사 왕진이 이 태식의 실천에 의하여 불로장생을 얻었다고 한다. 자, 여기서 우리는 태식이라는 것이 호흡의 극치고 어린이가 태내에 있을 때처럼 호흡하는 것을 태식이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한의학대사전에서는 태식법에 대해서 호흡을 조절하여 천천히 쉬다가 나중에는 입과 코로 쉬지 않고 다만 배로 숨쉬는 방법인데 태아가 숨쉬는 것과 같다고 해서 태식이라고 한다. 숨을 약하게 천천히 쉬어서 숨 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태식의 의미, 선도 및 태식의 핵심 사항인데요. 보통 위의 정의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태아가 하는 호흡, 또 포태했을 때 하는 호흡, 자동 호흡, 신의 호흡, 진식, 기식 등 단전호흡에 대한 책뿐만 아니라 명상에 관련된 모든 서적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태식입니다. 신용호비결이라는 책, 이승훈 선생의 이 신용호비결이라는 책에서는 이 태식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의식 세계를 벗어나 있는 어떤 알수 없는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신령한 숨, 신식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팔선 중한 사람인 여동빈의 스승인 종리건이 태식하면 이잘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발 뒤꿈치로 숨을 쉰다고 했는데 바로 이 종리건이라는 사람이 발 뒤꿈치로 깊이 숨을 쉰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태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식은 상당한 수준, 즉 진인들이나 할수 있는 높은 단계의 숨쉬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선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태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이 태식의 의미를 또 정의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보통 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상 태아가 쉬는 호흡 또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린 아이들이 쉬는 숨을 보통 태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은 이렇게 이 표현상 보면 뭐 신이나 진인, 뭐 신선이 하는 호흡, 신의 호흡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정의에서 보면 태아가 하는 호흡, 또 어린 아이들이 하는 호흡입니다. 사실 이 말을 잘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은 태아 과정을 거쳤죠. 태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고 또 어린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신의 호흡인 이 태식을 했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뭐 사실상 저희가 어떤 것을 배웠을 때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를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자전거를 배우고 어느 정도 타다, 뭐 공부를 하느라, 뭐 아니면 취업하고 자전거를 못탄 상태에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사실 이 자전거를 타게 되면 쉽게 탈 수가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론 신의 호흡이고 진인의 호흡인 것은 맞는데 우리 모두는 이미 진인이었고 또 신선이었어요. 신이었다는 그 생각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잠깐 저희들이 폐호흡을 하느라고 이 태식호흡을 잊었던 것뿐이지 저희는 벌써 못해도 1, 2년, 많게는 3, 4년, 5년까지 이런 태식호흡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상 사람들이 태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관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했다는 생각은 못하고 신의 호흡이나 진인의 호흡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어렵다. 태식은 이미 여러분들은 다 했었던 그런 호흡이다라는 것을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머릿속에 새겨두시면 이 단전호흡을 하면서 태식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밑에 나온 이 태종복기 중결과 기종유태 중식은 바로 이 태식경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태식경의 첫 번째 표현인데요. 태는 복기하는 가운데 맺고 기는 태가 있는 가운데 서신다. 결과적으로 기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기라는 표현 또는 뭐 폐기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용어 비교할 아니면 호흡하는 호흡서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축기 역시 마찬가지죠. 축기가 쌓을 축자는 아니고 건축할 때그 축자를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도 대부분 분들이 축기하는 과정을 이렇게 복기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어플 복자지만 사실은 단전에 이 기를 쌓아놓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쌓는다든가 아니면 물론 뭐 호흡을 축기라는 과정을 거치지만 그것이 기를 쌓는 의미보다는 어떤 기를 내는 그런 의미로 많이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태식경에서는 어쨌든 이제 태가 있어야 하는 호흡이다. 태아가 하는 호흡이었었고 또 태가 있는 가운데 기가 하는 호흡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태식에 들어가는 호흡의 길이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흡호, 즉 날숨과 들숨이 1분씩
그래서 전체적인 호흡의 길이가 2분 전후에서 이 퇴식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1분 들이마시고 1분 내쉬는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되겠는데요. 과연 그러면 왜이 호흡의 길이가 다를까? 보통 호흡이 처음 되는 시기는 태내에서 출산을 한 이후에 이 탯줄을 제거하고 처음 울음을 터뜨린 시간, 그 아기들의 첫 울음은 결국엔 호흡을 하기 위해서 울게 되는데요. 그 기간, 그 시간을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모두 그 시간이 다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선도, 원시반복 얘기하면서 역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는 분명히 뒤로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태식은 물론 태아 바깥에 나와서, 즉 어린 시절에도 물론 했지만 결국은 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람마다 그 길이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탯줄을 제거한 후 처음으로 폐호흡이 되는 그 기간, 그 시간을 의미하게 되죠. 근데 왜 2분 전후인가? 그렇게 봤을 때 보통 태내에서 하는 태식의 숨의 길이는 결과적으로 들숨 1분에서 날숨 1분, 총 2분 되는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것이 또 틀리겠죠. 또 나와서 탯줄이 잘린 그 시기가 숨을 들이마시는 시기였는지, 아니면 숨을 다 들이마시고 있는 과정에서 잘려져 있는가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통은 그래서 2분 전후가 바로 이 태식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호흡을 늘리는 이유, 즉 날숨과 들숨을 1분 1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 가게끔 이제 아마 단전호흡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 태식의 비밀은 호흡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호흡을 멈추는 데 있습니다. 그 기간, 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태식으로 들어온 숨이 다 나가고 폐호흡이 들어가는 그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2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날숨과, 즉, 들숨, 그 중에서 이 내쉬는 쪽에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 모두가 쉽게 이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태식은 결과적으로 첫 관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태을금화종지 황금꽃의 비밀, 태을금화종지라는 책,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 명상하는 데 있어서 이 회광반조라고 하는 빛의 원주주행 얘기가 이 황금꽃의 비밀의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숨이 멈추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호흡이 그 태을금화종지 7장의 표현으로는 바로 이 호흡이 멈추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이것이야말로 환희와 통찰, 견성과 삼매의 위대한 순간이다. 이 호흡이 멎었을 때 그대는 마음도 죽고 진정한 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다. 생겨나는 징조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태을금화종지 명상을 하시는 분들, 이 호흡하는 이제 단계 단계별 갈때 유의와 무의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무엇인가를 하는 상태, 이 유무의에서 저는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호흡을 직접 하는, 저희처럼 단전호흡을 하는 유의법이라면, 사실은 명상은
호흡을 하지 않고 2단계로 가는데, 이 무의법으로 이 명상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책에서도 비밀은 바로 이 숨을 멈추는 데 있다고 했죠. 태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의 출생을 태아가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이 탄생, 죽음과 삶이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어쨌든 법적으로든 독립 호흡설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호흡이 시작됐을 때, 첫 울음이 나왔을 때를 사람으로 탄생의 의미로 이렇게 보는데요. 삶과 죽음의 의미를 볼 때는 사실상은 죽은 상태에서 산 상태로 나오는 이 단계를 이 선도에 있어서도 첫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이게 들숨이 아닌 날숨을 하는 데 있었다면 사실상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 내쉬는 쉼, 즉, 날숨의 길이를 늘리는 데 있다는 데, 이 태식을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 의미를 뭐 신의 호흡이냐, 아니면 뭐 진인의 호흡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미 진인이었고 신이었다라는, 다 했었던 그런 호흡이다라는 것을 앞으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머릿속에 가지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태식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호흡법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호흡법에 관한 영상이나 또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이 강의를 들으시지만 책과 또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셨으면 하고요. 이 주의사항, 특히 호흡할 때 조심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그런 책이나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자세를 보면 먼저 와식과 자식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식은 이제 편안하게 누워서 하는 상태가 되겠고요. 자식은 앉아서 하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이 와식을 할 때는 손을 약간 좀 벌려서 펴주고, 또 손은 손바닥이 하늘 위로 이렇게 향하게 한 상태에서 하셔도 되겠고, 또 적당하게 이 하단전 부분에 양손을 얹어놓고 이렇게 호흡을 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결과부자 또는 방가부자, 또 의자에 앉아서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 자세는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장점이라든가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 결과부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죠. 저 같은 경우에도 결과부자가 굉장히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사실은 반가부자 상태에서 이렇게 수련을 했습니다. 다만 이 결과부자 같은 경우에는 결과부자를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몸이 바로 설수 있고 또 오랫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앉기는 결과부자를 해서 앉기는 힘들지만 막상 결과부자를 쓸 경우에는 수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적으로 또 자세적인 측면에서 볼때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 반가부자 같은 경우에는 다만 앉기는 편합니다. 다만 이양 발은 포개지 마시고 겹쳐서 올려놓지 마시고 두 개를 나란히 놓는 상태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뭐 안쪽으로 깊게 당겨도 되고 당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반가부자 같은 경우에는 안 끼는 편한데, 사실상 이제 지금 단전호흡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단순하게 이제 호흡이라든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측면에서만 이야기가 되지만, 사실 진전이 돼서 퇴식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몸에서 기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기가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하고 셉니다. 그래서 몸이 흔들린다든가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결과부자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또 역시 수련하는 과정에서의 시간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결과부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바르기 때문에 기나 숨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거나 이런 현상이 하기 때문에 수련이 굉장히 부드럽게 되는 반면에, 반가부자 같은 경우에 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몸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숨이라든가 기계 움직임에 있어서 부딪힘이 현상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련에 약간 좀 지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기관이 생겨서 부딪힘이 일어나면 그 당시에 몸을 고치 세우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면 또 가능하게 됩니다. 이 앉아서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양쪽에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한번 오른쪽이 먼저 들어왔으면 다음번에는 왼쪽, 또 결과부자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왼쪽을 바꿔주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면 이제 몸은 똑바로 펴고 턱은 당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런 자세를 잡고 한다는 게 초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요. 하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런 자세로 수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혀는 입천장에 붙인다. 책에 보면 이제 혀를 말아서 입천장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의미상으로는 임동맥이라든가 이런 임동맥이 이 혀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 호흡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직접 호흡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입속이 이렇게 마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 입천장에 혀를 댔을 경우에 방지해주고, 또 의미적으로는 뭐 임동맥이 연결된다든가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혀는 입천장에 붙여줍니다. 손은 선정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인은 이제 오른손을 왼손 위에 올려놓고 양쪽 엄지손가락을 붙인 상태를 이제 선정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태시 다음에 아마 이 수인에 관하여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눈은 감거나 약간 뜨고 한다. 시선은 약간 밑 코끝을 본다. 이두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 선도 쪽에 계신 분들의 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요. 눈을 뜨는 것이 옳다, 눈을 감는 것이 옳다. 시선을 약간 코끝을 보는 것은 잘못됐다, 잘됐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눈은 감거나 약간 뜨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두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부분에 상사라진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몸에 이제 긴장을 하지 않도록 한다. 이 호흡도 그렇고 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몸이 긴장이 되면은 이제 호흡도 거칠어지죠.
또 기억시 굉장히 거칠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긴장을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난 시간에 욕심을 내려놔라. 이 욕심을 갖게 되면 사실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호흡을 할 때, 물론 자세를 잡고 저렇게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 상태에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긴장을 풀수 있을까? 사실 이제 사람마다 자신의 이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 몸의 긴장을 하지 않도록 해야만이 여러분의 숨도 편하게 쉴수 있고 또 기역시 쉽게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호흡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이 틈틈이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이 호흡이 들고 남을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또 가능하면 될수 있으면 자신의 호흡의 길이가 들어오는 호흡과 나가는 호흡이 길이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기록해 두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될수 있는 한, 이 사실 위에 이제 먼저 자세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자세를 취하고 호흡을 하게 되면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긴장하지 않은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일상적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달리기를 했다든가, 운동을 심하게 했을 경우에만 자신의 호흡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는 들숨과 날숨을 한번 관찰해 보면 보통은 나가는 호흡, 즉 호흡이죠. 흡포에서 이 호가 굉장히 긴 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특히 놀이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럴 거고. 운동선수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한번 호흡하고 그 호흡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시는 분들. 또이 흡포의 길이를 가지고 이제 사람의 건강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호흡의 의미를 단순히 이제 O2에 의해서 에너지 생산하는 그런적인 측면보다는 기라는 입장에서 볼때 들어오는 기와 나가는 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흡은 역시 들어오는 기가 되겠고 호는 나가는 게 되는데 이 흡호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호가 긴 이유가 결국에는 저희가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몸의 노폐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들어오는 것보다는 결국은 나가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호의 길이가 보통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신의 호흡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호흡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내가 몇초몇초 호흡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물론 뭐 편하게 하게 3초 3초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도 되는데 자신이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자신의 호흡을 들어가는 호흡과 나가는 호흡의 초수를 알아두면 처음부터 굳이 뭐 긴데 3초 3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신의 호흡을 먼저 관찰하고요. 그중에서 이제 어떻게 맞출 것이냐는 긴 쪽보다는 짧은 쪽에 기준을 정하시고 호흡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식은 이제 조식법이라고 하는데요. 조식이 물론 호흡을 조절해서 조식이 되겠고요. 들어오는 호흡과 나가는 호흡은 무조건 똑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3초를 흡했으면 3초에 나가고, 5초를 흡했으면 5초에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지식이 가장 호흡할 때, 긴 호흡도 물론 문제가 되고, 호흡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이제 호흡을 길게 해야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두 번째는 이제, 지식이라고 해서 숨을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과연 이 경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호흡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호흡은 멈추지 않게 됩니다. 들고 나가고의 길이가 항상 똑같고 지식 호흡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3초, 3초 아니면 처음부터 뭐 자신의 호흡이 길더라 5초, 5초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분에서 50분 정도 사이에서 아니면 15분 짧게 뭐몇 번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15분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자신이 가능한 시간 또 무리 없이 가능한 초를 정해서 수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3초 3초가 안정적으로 될때 자신의 초수를 5초, 7초, 10초, 15초 아니면 뭐 이건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맞게끔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똑같다. 그냥 똑같이 해주면 된다.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식은 절대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호흡을 늘려가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1분 호흡과 1분 흡포, 그래서 2분 호흡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 1분의 호흡 수를 보게 되면 보통 20번에서 뭐 25번. 20번만 잡아도 결국 1분에 3초의 흡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5초에 들어오고 1.5초에 나가는 상태가 일반적인 그냥 상태가 되겠는데 3초 3초로 이렇게 시작하면 3초가 사실은 뭐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막상 호흡을 하게 되면 3초 3초도 굉장히 힘듭니다. 자, 들고 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는데 이 호흡이 사실은 이렇게 수레바퀴 돌듯이 똑같게 일정하게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을 하다 보면 3초 들어오고 잠깐 멈췄다가 또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로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근데 될수 있으면 호흡을 부드럽게 라운딩 시키듯이 해서 들고 나가는 게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부드럽게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그 부분에서 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3초 호흡을 했을 경우에 3초가 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3초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바로 급하게 이제 바로 이제 흡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나갈 때는 천천히 나가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냥 빠져나간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자신의 호흡보다 이제 좀 여유롭게 시작을 해서 충분히 된 상태에서 몇 초씩 이렇게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숨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세세하게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시는 뭐 미세 세세 호흡 뭐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호흡을 이제 늘리려고 하는데 사실상 늘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는 들이마실 때 천천히 들이마시고 나갈 때 천천히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결국은 천천히 들어오려면 호흡이 굵은 상태에서 모든 콧구멍이 열린 상태로 다 들어왔을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미세호흡이라든가 세세호흡 가늘게 길게 천천히 하는 호흡을 평상시에 그냥 자세를 잡은 상태가 아닌 평상시에 그냥 편한 상태에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정도 연습을 하십시오. 이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꼿꼿한 자세가 좋긴 좋지만 사실은 사람의 몸을 긴장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그냥 일상적으로 자세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신의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보내는 것을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아마 굉장히 수련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명상 음악 들으면서 호흡하기. 자, 호흡을 15분이면 15분, 30, 50분이면 50분. 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물론 앉아서 호흡을 하면은 물론 뒷부분에 이제 호흡 관찰 부분에 들어가서 생각을 없애야 하고 호흡만 이제 하게끔 물론 훈련도 하겠지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차크라라고 하는 명상음악, 차크라 명상음악인데요. 단전 호흡 부분에서 이제 단전을 어떻게 여느냐, 무슨 방법으로 단전을 열 것이냐 이 설명을 드릴 때, 이 차크라 음악, 명상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하단전 단전 부분은 이제 먼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전 부분은 고유의 주파수라든가 진동, 색깔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호흡을 통해서 이 하단전을 자극을 시켜서 하단전을 여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이 자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공명 현상이라 그래서 고유한 하단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와 맞는 음악을 들으면 하단전이 예, 공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명을 한다는 소리는 결국은 호흡을 하는 이유 자체도 사실은 하단전을 자극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했을 경우에는 더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명상 음악을 듣기보다는 차라리 그럴 바엔 내가 하단전을 수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2단전, 2차크라에 해당하는 지금 빨간 거는 1차크라, 루트 차크라라고 하는데 1단전이고 이제 옆에 있는 것이 이제 그 2단전, 하단전에 청굴 차크라라고 하는 그 2단전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단전이 되겠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음악을 들으시면 하단전 자극이 더 쉽게 될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호흡 관찰인데요. 제가 이 호흡법을 설명드리면서 단전에 대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강의 진행상 단전에 대한 내용이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럼 단전 호흡을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숨이 들어오게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일단 배꼽 밑 3cm에서 5cm 사이로 일단은 생각하시고 호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한 생각이 일어나는 건 역시 귀의 조화이고 이 마음이 가는 곳으로 이 귀가 흘러가겠는데요. 호흡 수련 중에 일어나는 생각을 잡아두고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 바로 이 호흡 관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고요. 또 이런 생각을 없애는 과정 중에서 집중력이 생기겠습니다. 자신의 호흡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 호흡을 따라서 쫓아가는 건데요. 결국엔 자신의 의식을 이동시켜서 호흡만 바라보게 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따라서 집중하여 이 다른 생각이 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그냥 앉아서 생각 없이 호흡하는 것, 이것이 단전 호흡인데, 앉아있는 방법도 사실은 위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 이 생각을 없앤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15초, 아니 15분, 아니면 10분, 5분 앉아서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게 굉장히 힘든데요. 이런 생각을 없애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 호흡 관찰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또 호흡에 맞추어서 숫자를 세는 방법도 있습니다. 들어갈 때 하나, 둘, 셋, 나올 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세면서 호흡을 하셔도 되고요. 또 호흡이 한번 들어가고 나온 것을 한 번으로 숫자를 세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이 떠오를 때는 몰라. 보통 이제 윤호익 선생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몰라. 이것도 굉장히 생각을 없애는 데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없애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될수 있으면 호흡을 따라다니면서 호흡만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하셨으면 하고, 또 숫자를 세거나 아니면 몰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어떤 방편적인 측면으로 이용하지만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운동법인데요. 보통 이제 복근 단련하는 운동법입니다. 다리를 이제 들었다가 다시 바닥에 거의 닿을 정도로 내리는 이런 운동법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단전호흡을 하시게 되면 단전의 길을 만들게 되는데, 보통 이게 10초에서 한 10초, 15초 뭐 이런 전후에서 이 단전이 여러분의 숨이 결국엔 가슴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 단전에 길이 생기게 되는데, 이 단전의 길이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운동을 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을 쉬는 방법은 이 다리를 든 상태에서 내릴 때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린 상태에서 올릴 때이 숨을 내뱉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숨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다리를 내리면서 바닥에 닿기 전까지 호흡을 들이마시게 되면 호흡이 의외로 굉장히 깊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단전까지 아마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천천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 운동을 저는 이제 다른 그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다그 여러 가지 수련에 도움되는 체조들을 이렇게 보통 많이 하시는데, 또 퇴식호흡 수련법 그 책에서도 많은 그 운동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운동법들을 거의 하지를 않았는데요. 거의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사실 하나도 안 하고, 이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지를 않았지만, 이 운동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보통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운동할 때 복근 운동으로 했던 운동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운동이 굉장히 호흡이 밑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동을 소개해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두 다리를 들고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는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가지고 운동을 하시기를면 좋겠고요. 또이 다리를 쭉 펴는 게 힘드시면 기역자로, 저 상태에서 기역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에는 결코 닿지 않게 닿을 정도까지만 오면 되겠고요. 들어 올리실 때 똑바로 들어 올리지 않고 기역자로 역시 들어 올리면 굉장히 쉬우면서도 호흡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또이 상태에서 그 탄력밴드 있지 않습니까? 고무 탄력밴드, 운동할 때 쓰는 탄력밴드를 다리에 걸고 한쪽도 마찬가지고요.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을 늘리는
연습을 이 운동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퇴식이 된 이후에 이 운동을 한번 해봤는데요. 굉장히 호흡이 깊게 들어오고 또이 운동을 통해서 다리를 쉽게 해서 10초면 10초, 20초면 20초 이런 식으로 들었다 올리면서 숨을 쉴수 있기 때문에 긴장도 하지 않고 자신은 단전호흡을 하는 게 아닌데도 단전에 대한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수단전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상사라짐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회광반조 그리고 집중력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세를 잡기 전에 이 의수단전 하는 방법을 평상시에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는데요. 흔히 초점 맞추기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앞에 눈앞에 이렇게 놓고 먼 곳에서 이렇게 다가오면서 손끝 바라보기 있지 않습니까? 이 손끝 바라보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방법입니다. 손끝이 다가오면서 점점 이제 손끝만 보다 이 눈앞에서 의식을 이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방법인데요. 자, 이 눈을 뜨느냐 감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눈을 뜨나 감으나 상관은 없습니다. 이 회광반조 역시 빛이 과연 눈을 통해서 아니면 뭐 귀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빛이 들어와서 결국엔 앞에서 이제 그 빛이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상은 내 몸에 있는 빛이 돌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또 빛이 들어와야 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뭐 귀로 들어오신다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해도 귀로 들어오기 때문에 돌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의수단전은 결과적으로 의식을 단전, 이 하단전에 묶어두는 방법인데요. 이 의수단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상사라짐이 일어나야 합니다. 상사라짐은 결국은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이제 상사라짐이라고 합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다. 자, 저희의 의식이 지금 눈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상태인데요. 그 의식을 우리의 몸 안으로 잡아당기는 게 바로 이 의수단전이 됩니다. 단전의 생각을 두고 있는 것이 이제 의수단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확하게 의수단전은 상사라짐이 나타나야 합니다. 상사라짐이 나타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이제 시선을 앞을 바라보게 됩니다. 앞을 바라본 상태에서 그 시선을 조금씩 앞으로 끌어당겨서 앞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손가락 끝 보기 이것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선을 자신의 양 눈으로 계속 끌어당겨서 눈 근처에 왔을 경우에 이 의식을 잡아당겨서 자신의 머릿속으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머리 안으로 이제 잡아당겨서 시선을 천천히 밑으로 내려서 결국에는 우리 하단전 가슴을 지나서 이제 배꼽 밑으로 잡아당겨서 내렸을 때이 상태가 정확하게 의수단전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식이 바깥으로 눈은 분명히 떠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앞에 물건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의식을 끌어잡아당겨서 머릿속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 머릿속에서 다시 밑으로 눌러서 자신의 하단전으로 끌어내리면 되는데 지금 시선을 앞을 바라보다 시선을 끌어당겨서
눈앞에 온 상태에서 조금만 잡아당기면 바로 눈, 이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자, 눈을 크게 뜬 상태에서 왜 눈을 실눈을 떠라? 반쯤 이 눈을 다 뜨라고 안 했죠. 반쯤 감은 상태 아니면 실눈을 뜨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후에 태식을 들어갔을 경우에 내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이 의식이 자동으로 끌려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도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 절대로 아무리 태식 기운이 강하다 그래도 단전의 기운이 세다 그래도 절대 상사라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을 적어도 반 감고 있어야 태식이 된 상태에서도 의식에 상사라짐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눈을 반쯤 아니면 실눈을 떠라 하는 이유가 또 거기다 코끝을 보라 그랬죠. 자, 의식이 들어올 때 상사라짐이 바로 나타나는 것은 의식이 바로 머릿속으로 들어오면 이 머릿속으로 들어왔을 때 상사라짐이 나타나게 되는데 밑을 보지 않고 위를 봤을 경우에는 머릿속으로 들어와도 머릿속으로 의식이 들어와도 앞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아니 보인다 그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식이 들어오면 보이지는 않지만 의식을 끌고 들어오기가 힘들죠. 의식을 밑방향에서 잡아당겨서 속으로 집어넣었을 경우에 기울기가 된 상태에서 되면은 바로 시선, 눈 방향을 벗어난 상태로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 상태가 되면 바로 이제 회광반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명상할 때 명상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세는 윗부분의 자세를 잡게 되고요. 호흡은 하지 않고 바로 이 의스단전 상사라짐을 이용해서 명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이 회광반조가 일어나서 결국엔 태식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 됩니다. 회광반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의식 상태를 굉장히 편안한 상태, 의식이 거의 무의식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호흡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수단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 호흡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호흡을 통해서 저도 단전호흡을 물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건 저는 태식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가 호흡하는 데 문제가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호흡을 하지 마십시오. 호흡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태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하지 않아도 태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자세 부분에서는 그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이 의수단전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빛이 바로 원신이라고 하는 이제 후에 나오게 되는 원신인데 내 몸에 있는 하나님이라고도 하죠. 이 원신에 의해서 빛이 돌면서 결과적으로 단전을 자극하고 이 집중과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가는 그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에 이르게 되면 숨이 멎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상태가 유지되면 태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호흡 얘기를 명상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지만 호흡하는 분들이 성공하고 못하고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성장. 물론 단전 중에도 이 단전 호흡에서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이 영적 능력, 그 중에서도 이제 제3의 눈이라고 하는 인당 부분에, 7단전에 있는 이 인당 부분에 대한 집중 수련을 통해서 이뭐 미래를 본다든가 전생을 본다든가 이런 능력을 갖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을 떠나서도 이 회광반조 자체에서 이런 태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결정된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 자, 눈을 뜨느냐 감아도 물론 일어납니다. 그런데 상사란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눈앞에 상이 사라지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을 감은 상태에서는 벌써 상이 사라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사라짐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퇴식이 되신 상태에서 호흡을 하게 되면 이 단전 수련을 하게 되면 의식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상사라짐이 일어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단전 호흡, 그 수련 과정이 끝나게 되면 자동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이건 뭐냐면 의식이 그 단전 부분, 내가 3단전을 수련하면 3단전에 가 있고 가슴인 5단전을 수련하면 5단전에 가 있기 때문에 상사라짐이 일어나는데 수련이 호흡이 한번 수련 단계가 끝나게 되면 이 의식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이 감은 사람도 떠지고 눈을 뜨고 있는 사람도 눈이 앞에 상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눈을 뜨고 호흡을 할때 사실은 눈을 깜빡이는 현상을 참기 위해서 사실은 많이 이게 힘이 들게 되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상사라짐을 어차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호흡을 하시는 분들,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도 눈을 뜨시되 이 상사라짐이 일어나게 되면 눈에 대해서 적어도 처음부터 눈 때문에도 사실은 호흡하는 데 많이 부담을 느낍니다. 눈이 깜빡이는데 눈 깜빡이는 걸 참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실눈을 뜬 상태에서 코끝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이는 부분에 집중해서 계속 집중해서 쳐다보라고 이렇게 보통은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무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회광반주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 눈을 뜬 상태에서도 이 의수단전 상사라짐을 하지 않고도 이 상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집중을 계속하면 눈을 뜨고 집중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엔 상사라짐이 일어나면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의식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도 의수단전이 단전에 와 있지 않고 바로 머릿속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처음부터 이것은 자세를 잡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연습을 하시면 상사라짐이 쉽게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손끝 쳐다보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해서 지금 이 시선을 앞에 있던 시선을 잡아당기기는 사실은 힘든데 손끝 이 초점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시력 검사할 때이내 손끝이 몇 센치에서 이렇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런 걸로 이렇게 왜 보면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손끝을 계속 바라보면서 다가오다 눈에 가깝게 손이 왔을 때그 의식을 조금만 잡아당겨서 안으로 집어당기면 됩니다. 이것을 연습을 하시면 이 상사라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윗부분에서 이 눈을 뜨느냐 감느냐 코끝을 바라본다. 코끝을 바라보는 게 결국은 뭐 앞쪽에 단전 부분 밑에 있는 부분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직접 회광반주 이 상사라짐이 나타나고 이 수련을 해보시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거의 눈 밑에 살짝 부분에서 이제 내려앉은 부분에서 이제 아마 이그 회전 운동이 보이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이 의수단전 상사라짐 현상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눈을 뜨냐 감느냐 또이 코끝을 보느냐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이것은 연습을 하신 다음에 바로 호흡을 하실 때이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
번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음악을 듣는 것이 공명현상을 이용해서 하단전을 자극하듯이 이 의수단전 이 회광반주는 앞에 이제 뒤에 수련 단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여러분들 이 수련 과정에서 나타난 신인합일 이 부분이 바로 이 나타난 빛과의 이 합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분을 모르고 거의 뭐 대주천이나 전신주천 이 부분에 가서 사실은 이 의수단전 부분을 알고 상사라짐을 연습해서 이 수련할 때 이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 이렇게 설명을 그 초보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께 설명드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눈에 대한 그 호흡하는 데 있어서 눈이 갖는 그저 부정적인 수련에 너무 의식하게 되는 부분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호흡이 문제가 된다면 호흡을 하지 않되 명상을 하시고, 음악은 차크라 명상 음악, 그리고 이 의수단전 상태에서 명상만 하신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태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옆에 아기 사진이 있는데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기 같은데, 지금 손을 보시면 엄지손가락을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지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앞에서 태식의 정의를 의미라든가 정의를 봤을 때 태아가 하는 호흡이라 그랬죠. 아기들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 보면 손을 이렇게 감싸진 상태에서 잠을 자거나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는데, 아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손만 쥐면 뭐 저절로 되는 태식호흡 뭐 이런 게 있는데, 태식이 시작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일상 중에서 이제 한두 번 정도 이 태식이 일어나게 되고, 평상시 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이때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 손가락을 쥐면은 태식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태식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손가락을 수인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드리는 수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분 설명에서도 이제 이렇게 쥐면은 태식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행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드린 건 음악, 그리고 운동법, 단전까지 길러내면서 또그 운동법 같은 경우에는 호흡의 길이를 운동을 하면서 늘리시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분까지도 그 운동을 통해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1분, 1분에서 2분 정도. 물론 쉬면 되시겠죠. 무릎을 다 펴지 말고 구부린 상태에서 하시면 쉽습니다. 한쪽 다리는 내리시고 두쪽 다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또 이렇게 아기가 쥐고 있는 손 모양, 이건 역시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호흡하시는 분들을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대부분 이용하시는 게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태식이냐? 호흡, 단순하게 단전 호흡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할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가 대부분 태식에 달려 있다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뒷부분에서 제가 다음부터 세 강의에 걸쳐서 태식의 특징, 호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원리인지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신의 호흡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어렵게 호흡을 계속해서 태식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호흡을 굳이 1분
뭐 호흡이 잘 되시는 분들은 뭐 1분 호 해서 2분 호흡하는 게뭐 1년 아니면 몇 개월에도 갈수 있다 치지만은 사실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무식하게 그냥 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거의 사용을 안 했는데, 제 입장에선 그런 것 같아요. 굳이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호흡하기 전에 충분히 몸을 이완시킨다.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질식 호흡을 하지 않는다. 생각과 감정을 고요히 하고 집중한 상태에서 호흡한다. 중요한 것은 태식에 드는 것이다. 단전 명상 음악을 통한 자극을 함께한다. 손만 쥐면 초절로 되는 방법도 사용 가능하다. 운동은 누워서 다리 들고 내리며 호흡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도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다. 자, 모닝과차 수소차를 마신다. 이 부분은 아마 적광선사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모닝과 차를 마시면 이제 호흡할 때이 근육이 경직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해 준다고 하시고, 수소수를 마시면 역시 이제 활성산소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소수를 이 호흡을 하기 전서부터 마시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수소수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호흡보다는 이 공명, 즉 음악을 들었을 때, 단전 음악을 들었을 때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결과를 봤을 때는 수소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사실은 이 설명할 부분도 많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제가 이 두서가 없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호흡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내용만 보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 책들이라든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어떤 식으로 호흡을 하는지,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호흡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 저는 단순하게 몸을 이완시킨다든가 뭐 질식호흡하지 말라고만 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얻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제가 호흡을 하면서 자세도 그렇고 또 그런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호흡에 관련돼서 그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하는 운동들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가 뭐 결과부자를 해야 되느냐, 반가부자를 해야 되느냐,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만 의자에 앉았을 때는 물론 기대지 않는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 호흡이 굉장히 어렵고 또 문제가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도움이 될수 있게 운동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단전 명상음악, 손만 쥐면 저절로 되는 태식호흡, 아마 유튜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을 하셔서 호흡의 길이 늘리고 호흡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태식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태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셔서, 물론 최고로 좋은 방법은 역시 호흡입니다. 호흡이 최고로 좋지만 어렵다면, 굳이 어렵다면 상사라짐에 의해 명상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호흡법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태식이 왜 신의 호흡인지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태식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태식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태식이 되면 어떻게 수련을, 어떤 방법으로 수련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단전 밸런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